좀 전에 틱톡 라이브 켜봤는데 뭐 이상한 게 날라와 자꾸. 그뭐못 끄나 그거? 딱 나는 이거 마시고 자러 갈 거예요. 아, 집좀 치워야 되는데 지금 집이 난리가 아니다. 스트레스 받네. 그래, 틱톡으로 그거 쏘지 말라고. 그 맛있는 거사 먹어.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틱톡 라이브 안 해야 되겠다. 아, 뒤에 색이랑 동일화가 돼서 머리가 없어 보인다고. 이러면 됐나? 그럼 머리카락 있잖아. 오늘 그냥 회사 갔다가 스케줄 있어서 잠깐 갔다가. 고마워, 걱정해줘서. 얼음 대신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죽어도 아이스다. 아니야, TV는 잘못이 없어. 집이 문제야. 반대쪽에 껴볼까? 잠시만. 나는 너의 목소리 들리면 졸린다. 너무 너무 밋밋하게 얘기해서 그런가? 전염시켜달라는 건 뭐야? 안 되지. 노래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상태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버니. 오늘은 라이브 하다가 같이 잘순 없어. 왜냐면 씻으러 가야 되거든.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무슨 운동이 제일 좋아요? 유산소가 좋죠, 다이어트는. 근데 너무 뛰면은 무릎이 안 좋다고 해서 좀 무릎에 좀 부담이 덜 되는 그런 유산소 운동이 있을 텐데. 이거 좋던데. 그 집에 보면 이렇게 다리랑 팔이랑 같이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요즘에는 그 파워 조절이 된단 말이지. 그거 되게 좋더라. 무릎도 안 아프고. 아, 바람 키스가 휘파람? 이건가? 아, 이건? 아하. 이 진영 시그니처잖아. 감사합니다. 아, 한국말 좀 공부하시고. 우리 한국어 공부 좀 해주십시오. 저도 힘듭니다. 저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한국어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화이팅!
기절, 차라리 기절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내가 만약에 뭐 씻고 올 수, 다시 좀 깨서 올수 있으면은 오는데, 일단은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지 마. 그냥 각자 할거 하고 있어. 나 절대 기다리지 마. 나못올 수도 있다잉. 근데 만약에 좀 씻고 좀 개운한데, 라이브 한번더할수 있겠는데, 뭐 이러면은 이제 또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기다리지 마. 나못올 수도 있다잉. 아무튼 나좀 씻으러 가볼게요. 알죠? 가봅니다. 씻으러 가봅니다.